전일성까지 버디 성공하면서 1번 홀에 세 선수가 모두 다 버디를 기록했습니다. 전일성은 오늘 보기가 전혀 없는 노보기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어요. 일단 왼쪽에 있는 벙커는 캐리 185m 정도면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충분히 페어웨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195m 정도가 필요하고요. 예. 방향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일단 이 홀은 단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러프지만 같은 단에 떨어뜨려도 3단까지 올라갈 위험은 없습니다. 예. 좀 충분한 캐리거리가 필요한 샷이었어요. 네, 굿샷. 뒤쪽에서 경사 타고 조금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. 좋아요. 또 특히 이 하이원 리조트 같은 경우에 4번, 5번이 연속 파5 홀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. 그렇죠. 좀 힘들어요. 예. 이 홀을 좀 잘 넘어가야지 초반에 분위기를 잡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. 전예성은 잡아냈어요. 나이스 버디. 그린 스피드가 느려서 경사 브레이크를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아주 날카롭게 잘 읽었죠. 예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삼각형 마크가 엣지까지 113m고요. 오늘 핀은 앞에서 30야드 지점에 있습니다. 루틴 다시 들어가는 전예성. 방향 좋아 보여요. 와! 다시 들어간 보람이 있습니다. 예. 정말 드로우가 아주 잘 걸린 샷이었어요. 나이스 버디. 전예성 선수는 벌써 버디 5개째예요. 7번 아이언 잡았어요. 센터 약간 뒤핀으로 무난한 위치의 핀인데요. 전예성 선수 샷감이 좋은데요. 예. 이번 주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좋아요. 윤이나 선수가 끝에서 후기 많이 안 먹은 걸 전예성 선수가 잘 참고를 했네요. 예, 버디 6개째 공동선두로 올라옵니다. 이게 티에서 보면은 핀 뒤쪽 능선이 오르막이 받아주는 경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는 샷을 할 수 있는 티샷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6월 오늘 버디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. 네. 7번 아이언 방향 좋아요. 전예성 또 안타 줄입니다. 대단합니다. 보기 없이 버디만 7개째. 이제는 단독 선두입니다. 아, 전예성 오늘 좋아요. 전예성 선수도 캐리 거리를 거의 핀까지 보내놔야 할 거고요.
약간의 앞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좀 캐리거리가 길어도 크게 튀지 않을 거거든요. 이 위치에서 핀은 벙커 뒤쪽에 있습니다. 지금도 방향 좋아 보여요. 와, 대단하네요. 오늘 대부분 다 아이언샷이 저 정도 거리로 다 붙었어요. 네. 선두 전예성 선수의 마지막 홀 버디 시도입니다. 라인 좋은데요. 떨어져요. 와. 야. 오늘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기록하면서 경기를 마치는 전예성 선수입니다. 퍼팅이 약할 것 같은데 계속 들어가요. 야,